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먼저, as a result, 결과, the building has not only not, only 나오네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but이나 but also 등등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not only A,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은 뭐와 뭐도 가지고 있냐? Cool temperature, 시원한 온도뿐만 아니라 아주 신선한 공기도 가지게 됩니다라는 뜻이죠.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중요하겠지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의역을 해서 더 중요한 것은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The S-Gate Center는 uses, 사용합니다. far less,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단어들이 몇개 있죠. 여기서는 far를 썼네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뭐보다? 다른 건물들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 far, 또 뭐 있습니까? even, 또 뭐 있습니까? much. 뭐 이런 정도만 일단 알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어요.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그런데 그것은이나 그것을 또는 그것들은이나 그것들을 여기서는 주어가 빠졌죠? 이게 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이 좋겠죠. 그것은이나 뭐 그것들은이나 그런데 그것은 saves money 어떤 돈도 절약해주고 보호하는 걸 돕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뭐 그것은입니까? 그것들은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S-Gate 센터가 그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뭐 이거를 다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돈을 더 절약해주고 보호하는 걸 돕습니다라고 봐지는 거죠. 뭘 보호합니까? 환경을 보호하죠. Pollution 오염으로부터. 이번에는 다소 어려운 문장입니다. This would cause 이 would도 앞에 영향을 받아서 would겠죠.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cause는 일으키다죠. 일으키다. 새들과 곤충들을 일으킵니다. 뭔가 의미가 이 상태로까지만 해서는 전달이 좀 잘 안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cause에 해당되는 구문 하나 외우세요. 차라리 외우는 게 낫습니다. 어떤 구문이냐면요. 잠깐만요. 이런. cause 그다음에 명사 구. 명사 한다는 거 나와도 되고 뭐 구로 나와도 되고 여기는 birds and insects예요. 새와 곤충. 그리고 투부 정사.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cause, 그 다음에 명사구, 투부정사가 나오면 명사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의미로. 그러면 어떤 단어하고 거의 의미가 흡사하죠? make죠. 가끔 예전에 어법문제 낼 때 여기 make가 오냐, cause가 오냐라고 묻기도 해요. 그럼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make 같은 경우에도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서 뭐뭐가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뭐뭐 하도록 할 때 make는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할 게 to 부정사가 오면 안 돼요.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죠. 또는 ing 이건 가능하죠. pp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는 안 된다는 건데 cause는 오히려 투부정사가 되죠. 동사 원형이 아니고. 그래서 요 자리가 투부정사일 때는 cause를 쓰고 mak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사 원형이 오겠죠. 야, 어쨌건 이것은 새와 곤충들이 lose하도록 만든다. lose 잃도록 만들다죠.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자, 이거 거창하게 그들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서식지 habitat. 우리 앞에 나온 거 있었죠. And bigger animals that.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이죠? 이게 뭐예요? 명사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런 거죠. that 다음에 나오는 절. 뭐 절은 주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생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that prey on them. 그들을 prey on 앞에 나섰죠? 무엇을 먹고 살다. 먹고 살다. prey on이었죠. 그들을 먹고 사는. 그들은 뭐 이거겠죠? birds and insects겠죠. 새와 곤충들. 그들을 먹고 사는 보다 더 몸집이 큰 동물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명사구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도록 만들다, 커즈 설명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한 게 여기 있네요. 다시 한 번만 갑시다. 아, 좀 지우고. 자, 우리가 요런 구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어떤 구조냐면은 동사가 나왔어요. 커즈가 나오고 명사구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목적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뭐 목적어라고 아이고 다 지우개가 됐네. 펜으로 좀 바꿀게요. 뭐 목적어나 명사구나 뭐 같은 용어라고 좀 봐주세요.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주세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명사구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want, tell, ask, allow, encourage. 그래서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기 하도록 원하다. 목적으로 하여금 또는 명사로 하여금 뭐뭐 하라고 말하다. 또는 이때 ask는 이런 형태로 하면은 묻다가 아니고 부탁하다예요. 그래서 뭐 명사고 또는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부탁하다. allow는 허용하다죠.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허용하다. 할 것을 허용하다. 그다음에 encourage는 권장하다, 격려하다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 이럴 때 다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가 뭔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다 아직은 하지 않은 미래일을 말하는 거죠. 미래일을 표현할 때 투부정사를 쓴다. 뭐 이건 여러분이 들어봤죠? 미래일을 쓸 때 투부정사 표현한다. 지금 일어나는 현재일을 쓸 때는 ing 처리를 한다. 들어봤죠? 한번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하던 부분을 더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댐이 그렇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보다 더 큰 동물들은 곧 run out of 할 겁니다. run out of 하면 무엇이 바닥나다, 무엇이 없어지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food 먹이가 곧 바닥날 것입니다. 해석에 도움이 되셨나요?